두 번째 주제는 후공정 본딩 기술입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 결국은 엔비디아가 오르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결국 AI 서버 때문에 오르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HBM입니다. 그래서 HBM에 관련된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하기 전에 반도체 최근 기사들 한번 볼게요. 6월 7일 기사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혹한기 출고 보인다. PC, 모바일 D램 수출세 증가. 아까 보시면 휴대폰 쪽 조금 나아지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다. 그리고 감산 효과로 7월부터는 공급이 좀 줄어든다. 이런 거죠. 내년도 반도체 시장은 V자 반등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기사들이 또 오늘 나왔는데, HBM 기사입니다. HBM을 8개까지, 지금 4개 넣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IQ 8을 만들었고, 여기에 패키징 기술의 성능 테스트를 완성한다. 결국은 HBM 패키징 성능 테스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HBM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HBM 하기 전에 우리 기본적인 얘기들을 한번 해봐요. 이거 이베스트 증권 리포트고요. 기존에 우리가 실리콘으로 다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서 얘네들을 잘라서 다이싱 패키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리콘 패키징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웨이퍼에 패키징을 하고 다이싱을 해서 웨이퍼 패키징이라고 부릅니다. 웨이퍼 패키징을 하니까 또 관련주들이 또 나오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거는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요. 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TSMC가 가장 참 성공하게 된 계기는 팬아웃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팬아웃과 팬인은 뭐죠? 웨이퍼 사이즈보다 패키징이 같으냐, 크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기를 보시면 이게 웨이퍼고 요게 패키징이잖아요. 입출력 단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웨이퍼 기능이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웨이퍼 크기만큼 패키징을 했으니까 웨이퍼 성능이 아주 좋아도 패키징 인아웃 단자가 적기 때문에 그 성능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됐죠. 그런데 TSMC가 웨이퍼보다도 큰 패키징을 만들어가지고 성능을 개선시켰죠. 이때 성능을 개선시키면 이 칩을 갖다 뒤집어서 보면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BGA죠. 볼 게이트 어레이. 요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4개, 4개, 8개, 8개, 뭐 16개, 16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요. 요거 하나하나가 과거에는 웨이퍼를 만들면 어떻게 썼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BGA 방식 전에는 여기서 선을 따가지고 와이어 본딩을 해가지고 외부에 연결을 했죠. 이렇게 다리로 뭐 이렇게 핀이 이렇게 나왔었죠. 이게 관통형도 있고 위에 마운트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다가 다 납땜을 해서 뺐단 말이에요. 요게 와이어 본딩이었죠. 과거에는 본딩 붙이는 거.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여기들이 다 바깥에서밖에 출력이 안 나오니까, 인아웃 단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뚫어가지고 다 메탈 마운팅을 해서 그때 설명드렸던 뒤집어서 플립칩 BGA, FC BGA 방식으로 인아웃을 늘려서 칩 성능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우리가 그때 공부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BGA가 보시면 4 곱하기 4는 16이죠? 8 곱하기 8은 64. 16 곱하기 16은 256. 그다음번에 32 곱하기 32는 1024. 그러니까 지금 1024의 인아웃 단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24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그냥 보시면
Chip on Wafer on Substrate입니다. 그러니까 COWOS라고 하는데요. 뭐 용어가 좀 어렵죠. 그림을 보면 오히려 좀 쉽습니다. 우리가 실리콘 인터포저를 넣은 거와 안 넣은 거를 따져서 2.5D냐 2D냐 하는 거고요.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지 기판보다 속도가 빠른 실리콘으로 만든 데이터 처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에서 보면 연결을 해주는 게 범프고요. 범프가 솔더볼이에요. 솔더볼. 솔더볼로 여기 납땜을 해주는 거죠. 솔더볼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열을 가해서 눌러지니까 이렇게 타원형으로 접점이 늘어나서 전기적인 특성을 주는데 이 솔더볼은 기본적으로 전기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내부보다는 못해요. 저항이 생기는 거죠. 이 저항들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고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솔더볼이 없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작은 게 좋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마이크로 범프, 마이크로 솔더볼 작은 걸로 붙이고요. 그것도 싫어. 이래 버리면 TSV로 해서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통하는 거죠. 비아를 관통해 버리는 겁니다. TSV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할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HBM.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인터포즈하고 패키징하고 해서 패키지 볼로 이게 BGA죠. 여기 BGA가 아까 나왔던 개수들이고요. 오늘은 이제 지금 보면 HBM이 어떻게 붙느냐에 관련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요. 차분하게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솔더볼을 보면 아까 크기가 있잖아요. 마이크로 솔더볼도 있고 그냥 솔더볼도 있고. 그럼 결국은 요게 크기를 얘기해요. 크기를. 그래서 크기가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솔더볼이 없어야지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전기적인 특성도 개선되고 속도도 빠르고 에너지도 적게 쓰죠. 저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더볼은 계속 작아져야 되고 끝내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솔더볼이 있으면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마이크로 범프 대신에 그냥 접합시키는 하이브리 본딩을 하자. SOIC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TSMC는 10배 빠른 속도를 갖췄고 그리고 지금 9마이크로미터인 구리 간격을 갖다가 0.9까지 줄일 거다. 그래서 3D 패키징을 2D 2.5 패키징과 결합하여 더욱 향상시킬 거다. 이런 거죠. 아까 2D하고 2.5는 제가 말씀드렸던 실리콘 인터포저가 있냐 없냐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미세화해서 나가는 거죠. 기존에 그래픽 메모리를 보면 G가 그래픽 더블이거든요. 메모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아웃 개수가 보시면 32개, 1024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입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고 대역폭도 64기가, 그러니까 1초에 64기가바이트가 아니라 1초에 819기가바이트입니다. 15배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총 용량도 16기가와 192기가. 그러니까 몇 개를 쌓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요런 식으로 HBM3가 굉장히 빠르고 대역폭도 작고 용량도 크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 메모리 기존에 쓰는 것보다 엄청 대박이다. 엄청나다. 이런 거고요. 이제 후공정 순서는 영상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도 하고 라미네이션도 하고 백그라운딩 뭐 이런 것들은 외국 회사들이 많이 하죠. 그리고 웨이퍼 쏘도 있고 솔더 마운트도 있고 싱귤레이션도 있고 이게 이제 소 싱귤레이션이라고도 하고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도 하고 그럴 거죠. 몰드 마킹도 하고 레이저로 마킹하고 뭐 이러는 거 패키지 테스트, 모듈 테스트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관련 기업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을 볼때 우리가 이제 그 본더들을 볼 텐데요. 서울경제신문에 강혜령 기자님 계셔요.
이분이 되게 설명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금 나오는 기사는 강혜령 기사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닉스 것만 다시 보자고요. 하이닉스의 HBM3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뭐 인풋 아웃풋 숫자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다시 보시고요. 그 디램을 만들 때 서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디램을 만들고 나서요. 옆으로에서 와이어로 통신을 시키면 이거하고 얘네들을 갖다 가까이 붙여가지고 이 통신 채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구리를 박아가지고 여기하고 두개 연결해서 하는 거하고 뭐가 더 빠를 거고 뭐가 더 저전력일 거고 보면 당연히 이렇게 통신하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뚫어서 같이 통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공정에서 뚫죠. 직각으로 뚫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뚫고 나서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게 본더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가 있냐? 이게 몇 개가 있냐면 구멍만 1024개가 있다는 거죠. 1024개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 채널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24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의 웨이퍼를 보면 웨이퍼 하나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D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16개의 구멍, 여기에 16개의 구멍을 비아를 다 만들어 놓은 것들, 이것들을 여러 개를 옆으로 붙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옆으로 붙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측면에서 봐서 그렇지, 윗면에서 보면 아주 미세한 이두 개를 붙이는데 이게 1024개를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1024개를 그러면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에러 없이 속도 빠르게 연결하는 게 본딩의 기술입니다. 그걸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그래픽 더블 메모리가 어떻게 놓여졌는지 보면 GPU 옆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고 HBM은 이렇게 스택으로 이렇게 4개 쌓여져 있었고 아까 삼성은 요거를 8개까지 놓는 거를 요번에 패키지로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요렇게 놓여집니다.